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람 아빠입니다. 아, 이거 가까이지. 안녕하세요, 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람 아빠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 서해안 쪽에 FPV 드론으로 촬영하면 괜찮을 만한 곳을 소개시켜 드리러 왔어요. FPV 드론 어떤 거 사용하시죠? 저 아바타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됐죠? 시뮬레이터는 13시간 정도 됐고요. 그 실제로 날린 거는 한 4회 정도, 4일 정도 날렸습니다. 4일이요? 네, 그냥 도합 4일 정도 동호회에서 나와서 날리고 혼자서도 날리고 그래서 도합 4일, 5일 정도 날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 태저광층 왔는데 보시기 어때요? 너무 넓고 일단 사람도 없고 그래서 위험 요소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태저광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일반 드론으로도 찍어도 이쁘지만 이제 아 이거 레이싱 드론이나 이런 걸로 찍으면 더 역동적이고 더 이쁘겠다라고 딱 느꼈어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전곡항과 탄도항 그리고 태저감증 이렇게 세 곳이 있거든요. 이 세 곳 모두 다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지금 나올 영상은 하람 아빠님 영상입니다. 네, 잘 찍어보겠습니다. 대부광산 태저감층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 넓은 주차장이 있고요. 사람이 적고 사람이 금방 보고 떠나갑니다. 오래 앉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인이 안 보입니다. 단점은 관리소가 있어가지고 관리인이 있다면은 아마 허락을 받아야 될 테고 굉장히 조용한 곳이라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곳이 비포장도로예요. 여기 어디죠? 탄도항이요. 탄도항 왔습니다. 탄도항의 포인트는 저 뒤에 있는 선풍기 그거 찍으시면 됩니다. 찍어보자. 네, 알겠습니다. 탄도항의 장점은 풍력발전기라는 피사체가 있어서 촬영하기가 좋고요. 넓은 주차공간이 있고 아름다운 노회섬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단점은 바람이 매우 강하고요. 풍력발전기 아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조금 눈치가 보여요. 이번에 오신 곳은? 전곡항인가요? 네, 전곡항입니다. 네. 여기는 요트가 많아가지고 좀 외국 분위기? 이국적인 맞아요. 분위기? 그런 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되게 조용해요. 진짜 여기 너무 조용한데 이제 아바타가 시끄럽다 보니까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쁘게 한번 좀 찍어볼게요. 딱 한번 날리고 바로 도망가면 네. 돼요.
경복항의 장점은 보트가 많아서 영상이 이쁘게 찍힙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배경으로 이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공용 주차장이 넓게 있어서 좋습니다. 단점은 너무 조용해요. 정박한 배에 가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불만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부도입니다. 제부도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메바이. 아, 메바이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여기 제부도 자주 오셨죠? 자주 오진 않았어요. 그냥 옆에 지나가면서 보기만 많이 봤지. 자주 왔다고 해줘요. 아, 제부도 하면은 어디 게 먼저 생각나세요? 2023년 7월 29일 여름 휴가 시즌에 비행 여행을 했다. 오늘 하라마따님의 아내분이 없다는 말에 시작된 즉흥 여행. 대한민국 엄마 아빠 응원합니다. 크크크. 드론이 있다면 여행의 느낌과 장면을 잘 담을 수 있다. 드론 취미는 영상이 남기에 추억할 기억이 많이 남는다. 바라가 알려준 휴대폰 간단 편집법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드론 영상으로 만든다면 성공이다. 시도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편집을 할 수 있을 거다. 드론이 있다면 누구나 영상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새 남자의 여행을 다녀왔다. 30대, 40대, 50대 서로 나이는 다르지만 취미는 같다. 드론이라는 취미는 참으로 멋지다. 이제는 드론이라는 취미가 주변 사람들에게 친근한 것 같다. 그거 가끔 생겨요. 근데 운행하면 없어져요. 네. 근데 저도 고맙다. 우리 애랑 놀아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